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포맷한 뒤 FX를 재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품 FX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FX 고유의 코드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코드는 FX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문제는 서버 계정을 통해서 코드가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인증한 컴퓨터 한 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렇다 보니 저처럼 컴퓨터의 부품을 크게 교체하여 포맷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난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컴퓨터에 설치된 보리스 FX를 비활성화시킨 뒤 코드를 살려야 합니다. 보리스 FX 홈페이지에 간 뒤에 가입부터 해줍니다. 가입하지 않고도 문의하는 방법은 있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우선권이 남다르더군요. 가입하지 않고 넣은 문의는 4일이 다 되도록 답변이 없었고, 가입하고 넣은 문의는 다음날에 바로 메일이 도착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퍼스트 네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홍길동의 길동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영어로 쓰셔야 합니다. 라스트 네임에는 여러분의 성을 넣어주세요. 홍길동의 홍이 해당합니다. 컴퍼니는 여러분 회사를 써도 되고 학교나 그 밖의 단체를 쓰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의미가 없지만 예의상 국가번호와 본인 번호를 같이 적어주세요. 카운트리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로 선택해주세요. 위에 있는 코리아는 북한입니다. 이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리스 FX사에서 답변할 때 쓰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가입을 마쳤다면 상단 탭 중에 서포트에 커서를 대주세요. 여기서 컨택 서포트를 눌러줍니다. 여기다가도 아까 썼던 것처럼 이름과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케이스 타입은 라이센싱으로 해주시고 하위 목록에는 라이센스 트러블슈팅을 골라주세요. 베가스 프로 16을 구매하신 분 중 FX를 추가로 받으신 분들은 컨티뉴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프로덕트 네임은 컨티뉴움으로 설정해주세요. 프로덕트 버전은 뭘 하는지 몰라서 그냥 FX의 풀네임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호스트 네임은 FX가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베가스 프로이므로 OFX에 베가스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호스트 버전은 베가스 프로 16 스위트라고 적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운영체제를 적는 겁니다. 저는 윈도우 10을 사용하니 윈도우에 윈도우즈 10을 선택했습니다. 라이센스 타입은 스탠다드로 설정했습니다. 시리얼 넘버 오브 라이센스 스트링은 시리얼을 입력하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초기화시키고 싶은 시리얼을 이곳에다가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머신 아이디는 굳이 안 적으셔도 되고, 서브젝트는 제목입니다. 디스크립션에다가는 현재 처한 상황을 영어로 적으면 되죠. 영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적냐고요? 여러분에게는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끝낸 뒤 서브밋을 누르면 고객센터로 문의가 접수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었다는 메일과 함께 시리얼이 오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베가스 프로 16을 구매하면서 받은 FX를 포맷하면서 계속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